기도하겠습니다. 좋으신 하나님, 감사합니다. 81일 전국 교육자 학부모 수련회를 개최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.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곳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어 1년 동안 현장에, 학교 현장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. 정말 이곳은 한 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기이한 장소였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코로나 또줌 예배하면서 저희가 많이 소홀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줌 예배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개최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강사 선생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 능력을 주셔서 저희 교사들에게 전가할 때 저희가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학교 현장에 나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,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하여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살아남과 같이 학생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. 또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강사님들을 섭외하고 또 관련 있는 목사님, 전도사님 각 분야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, 또 학부모님들,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,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학교 현장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,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,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.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.